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초이 버추는 마적을 잡아 죽이는 대신 바이테를 잃게 되었었는데요. 하지만 가는 놈이 있으면 또 오는 놈도 있다고 이놈이 조직에 가입하였다고 합니다. 그럼 이놈은 과연 어떠한 놈이었을까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초이 버추는 기차역이 도둑놈들한테서 받아내는 상납금, 그리고 이 아가씨를 이용하여 떡손님들을 갈취하는 수단을 빼고 또 한 가지 새로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것은 바로 이 골동품들을 사재기 하는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이 골동품 같은 걸 하나만 잘 얻게 되면은 그게 뭐 몇 백만 위엔도 더 되고 부르는 게 값일 테니 말입니다. 초이 버추는 역시 그가 잘 아는 이 수하의 아가씨들을 풀어서 그 골동품들을 매매하는 큰 상인들을 꼬셨다고 합니다. 네, 이 아가씨들을 장악하게 되면 이렇듯 막강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.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아가씨들 중에 이 에이스 리란이란 여자가 드디어 한 놈을 낚았다고 하는데, 이놈의 이름이 어우양이라고 부르는 거상이었었는데 그가 묵고 있는 호텔만 하여도 하룻밤에 500위엔씩이나 하는 스위트룸이었다고 합니다. 네, 보통 사람들 월급이 한 달에 100위엔도 안 되던 시기에 하룻밤에 호텔비 500위엔이란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? 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는 항상 10명이나 되는 보디가드들이 이 떡하니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데, 근데 이 보디가드들 또한 이 웬만큼 험상궂게 생긴 게 아니어서 딱 봐도 한 가닥 하는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렇게도 돈이 많은 어우양이 이 릴란만 받았을까요? 네, 그럴리가요. 이놈은 매일 밤 무조건 아가씨 3명씩 불러서 밤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데, 뭐? 매일 밤 3명씩 불러드린다고? 하참, 그놈 뭘 좋은 거 처음 먹었기에 그리도 팔딱팔딱하다니. 응? 야들아, 빨리 잡아서 물어봐야겠다. 진행해라. 추이버 춤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 꼬이프가 애들을 거느리고 다짜고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. 꼬이프가 누굽니까? 추이버 춤과는 짜게 바지 친구였었으며 이 추이버 춤이 자신이 손가락 하나를 자르면서까지 얻은 오른팔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 당연하게 안심할 수 있겠죠. 이어 꼬이프가 허진샹과 20명이 낡은 다들을 조직하여서 그 어우양이 호텔 앞에 매복하고 있는데, 리란이 알려준 정보대로라면 이 어우양이란 놈은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무조건 호텔에서 기어 나온다고 하는데, 나와서 일찌감치 밥을 먹고 이 창녀촌으로 가서 아가씨 쇼핑을 즐긴다고 합니다. 그러한 곳에도 이 일찍이 찾아가야 제일 괜찮은 아가씨들을 잡아올 수 있다고요. 고이프가 매복한 채로 이 시간을 보니 네, 드디어 오후 4시가 거의 돼 가는데요. 그러자 이때 호텔 안이 갑자기 북적북적해지더니 웬 나그네들이 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였었는데요. 저놈들인가? 고이프가 그쪽으로 자세히 보니 네, 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어우양은 피부가 뽀얗뽀얗데 이 엄청나게 뚱뚱하여서 멀리서 보게 되면 딱 한 마리 백돼지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. 목에다는 남자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금목걸이를 착 걸고는 오른손에다는 자기처럼 퉁퉁한 시가담배를 딱 물고 나오고 있었는데, 또한 이 돈이 많다는 거 어떻게든 표현해보려고 다섯 손가락에는 다들 큼직큼직한 반지들이 꽉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시가담배를 뻑뻑 빨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주위에는 역시 10명의 보디가드들이 우르르 따라 나오고 있었다고 하는데, 그러자 하참 누가 가서 저 돼지를 좀 어떻게 해봐라. 야들아, 고이프의 말이 떨어지자 바쁘게 이 밑에 부하 놈들을 우르르 몰려가서 이 놈들을 쭉 에워싸는데, 하지만 어우양이란 놈은 그 고이프의 부하들을 보고도 추워도 놀라지 않았으며 콧방귀까지 뀌는 거였다고 합니다. 뭐야, 니네 뭐하자는 게야? 근달 놈들이 에워싸자 이 어우양이 보디가드들은 경각태세에 들어가며 그 어우양을 겹겹이 에워싸며 보호하는 거라고 하는데, 응? 그러자 말입니다. 고이프는 그 보디가드들 중 대가리를 서는 놈을 보고는 살짝 걱정이 몰려오는데요. 왜냐하면 이 싸움꾼들은 그 상대방의 눈빛과 몸짓만 봐도 이놈이 실력을 대략 추측할 수 있었는데, 네, 이 보디가드 놈은 웬만한 놈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이어 고이프는 척 나서면서 뭐긴 뭐야? 이 시퍼는 대낮에 강도질을 하려는 거지! 야들아, 이놈들 때려눕히고 저 어우양을 잡아가자! 고이프의 말이 떨어지자 바쁘게 이 20명의 부하들은 와 하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.
그런데 말입니다. 이 보디가드 대가리를 서는 놈은 이 품에서 경비용 3단 단봉을 확 뽑아들더니 다짜고짜 반격을 하는 거였다는데. 근데 이놈이 단봉질이 이 장난이 아닌 게가 그 날아오는 비수들을 피하고 또 쨍 하고 막으면서도 또한 공격까지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놈이 단봉에 이 한 방이라도 당 하고 맞게 되면은 다들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였다고 합니다. 고위 부족은 20명이고 이 보디가드들은 10명밖에 안 되었지만 조금도 밀려나지 않는 거였었는데. 하하, 저놈 저거 아이 되겠다. 죽어줘야 되겠구나. 이어 앞에 처음 나서는 건 이 시퍼렇게 날이서 군도를 쫙 빼든 허진샹이었었는데. 네, 이놈이 군도는 이 베트남 전장에서도 날아다녔었고 또한 허진샹이 손에서도 얼마나 많은 피를 봤었겠습니까? 그야말로 이 죽은이들이 저주가 깃든 군도인데 허진샹이 군도를 축혀 세우며 와 하고 달려들었지만 네, 역시 그 역시도 이 보디가드 대장한테 맥도 못 추고 당했다고 합니다. 고이프가 자세히 보니 이 보디가드 대장은 자신들 같은 보통 건달은 아닌 듯 싶은데요. 어이! 니 어디서 놀다가 왔니? 어? 이름이라도 알아두자! 고이프가 물었지만 이놈은 피식 웃으면서 대답도 안 하는 거였었는데. 뭐야? 감히 나 이 고이프가 물어보는데 피식 웃니? 니 나를 맨즈를 알주게. 고이프는 이 항상 무기를 안 쓰고 맨주먹으로 패는 놈인데 하여 요번에도 이 끄드득 끄드득 하며 주먹을 좀 풀면서 척 나서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보디가드 대장놈은 또 피식 웃더니 그 경비용 3단봉을 확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니는 주먹이야. 오케이. 그럼 내도 주먹으로 상대해 주지. 아니면 또 지게 되면 무기가 없어서 졌다 하고 핑계를 댈까봐 말이었죠. 그러다 고이프는 어이없어 하는데 하창 이놈 좀 보게 이놈. 어이 니는 그냥 3단 단봉을 써도 된다. 이 형님이는 두 주먹이 편하니까 그런 거다. 고이프가 또 얘기를 하자 이 보디가드 대장은 그제야 입을 여는 거였답니다. 니는 뭐 입으로 싸우는 놈이야. 잠만 말고 빨리 들어오라 라고요. 와. 그러자 빡쳐난 고이프는 두 주먹을 부르짖고 달렸었고 그 보디가드 대장 또한 맞받아 쳐줬다고 하는데. 네, 그러자 주위의 부하들은 다들 슬슬 비켜서 이 공간을 내줬고 고이프와 보디가드 대장만 그 한가운데서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. 그럼 결국은 어떠했을까요? 네, 고이프가 당했다는데 광저우시를 장악한 동북호랑이파 4대 행동대장 중에서 두 명이 행동대장이 당하다니. 그것도 이 이름도 없는 보디가드 놈한테 말입니다. 이 소문이 어디 새나가기라도 하게 되면 수치 중이 수치겠는데요. 그러면 초이버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떠했을까요? 뭐? 20명이 가서 10명한테 당하고 왔다고? 말도 아니 된다. 20명이 아니 되면 100명이라도 끌고 가라. 왕푸초에 어딨니? 요번엔 니가 대가리를 서라! 라고 했을까요? 네, 아니라는데요. 그 고이프와 허진샹이 둘 다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초이버 주는 화도 내지 않았었고 아주 솔깃하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 보디가드 대장이란 놈, 금마 그 대체 어떤 놈인데? 에? 야들아, 그 내 비밀병기를 풀어라. 가서 그 놈이 어떠한 놈인지 어떤 방법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알아내! 그놈을 무조건 내 밑에다가 둬야 되겠다 라고 했다는데. 그럼 초이버춘이 비밀병기는 뭐였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룸사롱 아가씨들이었다고 합니다. 인슝 난고 메이른관이라고 영웅은 미인관을 못 넘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. 초이버춘이 제일 에이스 아가씨를 풀어서 그 보디가드 대장놈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치자 금방 친해졌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놈은 대체 어떠한 놈이었기에 이리로 날아다닌 거였을까요? 이놈 역시 진짜 이름은 알려진 바가 없고 이 강호에서의 호칭이 하일리빵이었다고 합니다. 군대에서 장교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 활약이 강했었지만 맨날 밑에 군사들을 너무나도 취업해서 퇴직 맞은 거라고 하는데. 그래 그러면 이 자리를 한번 안배해봐라. 초이버초는 아가씨를 시켜서 그 하일리빵 몰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아가씨가 하일리빵을 꼬셔서는 한 자그마한 호구 가게로 들어갔었고 이어 한참 동안 알콩달콩하며 먹어대는데 이 초이버촌과 그의 부하들 수십 명이 우두루 몰려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어 다짜고짜 그 호구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을 다 호이호이하며 내쫓고는 그 호구 가게 안을 포위하는 거였었는데. 그러자 뭐야 니네 뭐 하자는 게야? 하일리빵이 발따닥 일어나며 이 3단 단봉이 손이 가는데 네, 이 초이버춘이 부하들은 다들 오염바 역총들을 찰컹찰컹하고 들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야! 하하하! 하일리빵아!
너 이 주먹이 센 거는 내가 잘 알고 있다. 근데 그 주먹이 더 빠를까? 아니면 여기 이 열대 오염발 엽총들이 더 빠를까? 한번 어떻게 시험해 볼래? 응? 그러지 말고 앉아라. 추이보 준이 분위기를 잡으면 앉으라고 하자. 네, 이 하일리빵은 어쩔 수 없이 앉는데. 내는 광저우시 흑사회 강바즈 추이보 준이다. 내 이름을 들어봤니? 그리고 너가 저번에 주요 팬 건달들이 다 내 부하들이고. 예? 사실 하일리빵은 전에 골프 패거리를 치면서도 누군지도 모르고 친 거였었는데 광저우시에서 살면서 어떻게 동북호랑이 파 초이보춘을 모르겠습니까? 이 초이보춘은 원래 강호의 룰대로라면 너 배상금으로 100만 위에 내놓지 않으면 그 너의 팔모가지 두 개를 내놓아야 하는데 말이다. 근데 내 이 초이보춘이 너를 이쁘게 봤느라 하여서 너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어떠야? 내 조직이 4대 행동대장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데 너 할래? 이 자리가 어떠한 걸 의미하는지는 너도 잘 알고 있겠지. 4대 행동대장이요? 광저우시 강호에서 노는 건달들 치고는 그 동북호랑이 파로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 안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근데 보통 부하도 아니고 4대 행동대장이라니 1인 지하 수백 명이 지상이 아니겠습니까? 초이보춘은 전 광저우시를 동서남북 4개 지역으로 나눴었고 이 하일리방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에 바이트에 나와버렸었던 남쪽을 맡을 수 있겠는데요. 그러면 돈은 그냥 마구마구 쓸어 담는 거는 물론이고 이 어디가나 형님 소리를 들으면 멘트가 제대로 세우겠죠. 근영님, 이제부터 하일리빵은 초이보춘 근영님을 모시겠습니다. 그러니 분부만 내려주십시오. 어떠한 명령이라도 이 하일리빵 제일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요. 그러자 응? 이렇게 빨리 승낙한다고? 사실 초이보춘도 깜짝 놀랐다는데요. 하지만 이뿐만이 아닌데요. 근영님, 제가 조직에 가입 선물로 이 한 건을 거하게 바쳐 올리겠습니다요. 하일리빵 이놈은 그저 어제까지만 해도 충성을 했었던 그 자신이 주인 어우양을 단번에 배신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우양을 찾아가서 그의 골동품과 현금들을 모두 다 빼앗아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맨날 그 어우양의 곁에 딱 붙어서 이 보좌를 했었던 하일리빵이 이 보물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잘 알고 있었겠는데 하여 대놓고 어우양을 협박해서 이 갈취해내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. 여 그 수많은 골동품과 현금들을 보자 초이보춘의 입이 한밤만에 지는데요. 하하하하. 역시 하일리빵이구나. 이만하면 조직에서도 다들 의견이 없겠지. 어? 이제 광저우시 남부지역은 하일리빵 너꺼다. 초이보춘은 하일리빵을 엄청 믿고 있었지만 이 곁에서 단지에는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고 합니다. 보춘아, 저런 의리도 없고 저 배은망덕한 하일리빵을 못하러 쓰니? 저놈은 자신이 이익에 따라서 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놈이다. 저놈을 중용하게 되면은 니가 다친다 라고 했다는데 그러자 초이보춘은 에헤, 이 아낙네들이 알기 뭐하니? 너 지금 내 눈을 의심하는 거니?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우텐이나 잘 챙겨라. 네, 이때까지 단지는 그 우텐이 곁에서 지켜주는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. 역시 그렇게 하여서 이 단지를 떼어놓고 초이보춘이 이놈이 이 여자 저 여자를 마구마구 맛볼 수 있었던 거였었는데 하지만 단지의 임무가 비록 중요하지는 않았었지만 그 동북 호랑이 파 안에서의 위신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. 어떤 때에는 그 초이보춘이 말보다 단지의 말이 더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여 하일리빵의 일도 일단락 되었고 그렇게 별탈 없이 시간은 흘렀다고 합니다. 여 부두목인 단지한테 이러한 보고가 하나 올라왔다고 합니다. 초이보춘은 이제 웬만큼 사소한 일에 다 일일이 상관 안 했고 이 4대 행동대장과 단지가 모두 다 처리하였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요번 건은 좀 큰 건인데요. 단지가 무려 40만 홍콩 달러, 즉 인민폐로 40만 위엔이나 되는 금액과 금괴 11가락을 단번에 갈취하였다고 합니다. 네, 이게 어느 만큼 큰 가치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? 현금 40만 위엔만 하여도 이 일반 살림집 20채나 구매할 수 있는 돈인데요. 또한 거기에 플러스로 이 금괴 11가락이라니요. 그러면 단지는 어떻게 돼요?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과 이 금괴를 갈취한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